화제가 되었던 게임 소식과 눈에 띄는 신작을 소개하는 두더지 G웨이브. 이번 주에는 다양한 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캐롤 오브 파이터의 홍보 모델인 원더걸스의 광고 촬영 현장과 헉슬리의 이벤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한 스피드의 세계가 펼쳐진다. 레이스 드라이버 그리드. 그리드는 실사를 능가하는 그래픽과 사운드로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특히 세계 유명차와 함께 세계 각국의 도시를 재현해낸 트랙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현실보다 사실적인 물리 엔진과 화학의 묘사. 차체가 부서지고 구겨지고 박살나는 듯 현실적인 묘사는 극한의 레이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드라이버 시점으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레이싱 장면은 마치 액션 영화 주인공의 추격신을 보는 것처럼 생생한데요. 가벼운 아케이드 레이싱부터 정통 레이스까지. 고급 테크닉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레이스 배틀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화려한 그래픽과 영화 같은 긴장감. 짜릿한 스피드로 무장한 또 하나의 명품 레이싱. 그리드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서든 스트라이크 3의 최신작 서든 스트라이크 3 암스포 빅토리가 발매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전장에서 펼쳐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시리즈는 전작보다 진화한 그래픽과 수천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전장, 그리고 6회 공이 모두 출동해 펼치는 뛰어난 전략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수백 명의 유닛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토타입의 병기들에 대한 명령이 가능해졌고, 4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전장 지도는 실제 전투에서와 같이 최상의 전략과 전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한글 자막화로 누구든지 한두 번의 플레이로 서든 스트라이크 시리즈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파워풀한 스윙, 링크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꿀맛, 엠블릭. 엠블릭은 인라인 스케이트에 아이스하키의 룰을 적용한 인라인 하키 게임으로, 스포츠 게임답게 캐릭터들의 거친 몸싸움과 빠른 공수 전환은 유저들의 승부 본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엠블릭의 캐릭터들은 포지션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포지션에 맞는 전략적인 팀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전방에는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제압하는 센터를, 후방에는 강력한 바디 체킹이 가능한 디펜스를 배치해 완벽한 수비 라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강력한 샷 능력을 지닌 포워드 캐릭터가 멋지게 샷을 날려주면 승부는 따라온 당상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골리를 괴롭힐 것. 골키퍼에 해당되는 골리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수가 퍽을 이용해 샷을 날리거나 공격존에서 공격 액션을 취하기만 해도 체력이 줄어듭니다. 행동이 느려진 골리, 자연스럽게 빈 공간도 많아지는데 이때 빠른 공수 전환을 이용하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와 인라인 스케이트, 거친 몸싸움과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모두 즐기고 싶다면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엠블릭의 2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세요. 이번에는 게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가 배틀 모드를 선보입니다. 배틀 모드는 유저들과 NPC 배틀팀 간의 아이템 대전 모드로, 게임 배경 스토리에 등장하는 3가지 배틀팀 중에 한 팀을 골라 최대 4대4 팀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배틀팀은 각종 필살기를 이용해 라이더들을 위협하는데요. 먼저 황금 문명 테마에 등장한 무디우스 팀은 강력한 황금 펀치로, 문일 시티 테마에 나오는 리타이어맨 팀은 전기 파동탄을 이용해 라이더들을 마비시키니 요주의 대상. 포레스트 테마 속 야생동물들이 주축이 된 비스트 팀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뿜뿜 응가를 발사해 유저들의 주행을 방해합니다. 세 경기를 연속해서 우승한 유저는 루찌를 얻을 수 있는 보너스 트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보너스 트랙까지 주행하게 되면 배틀 모드 클리어! 새로워진 배틀 모드로 신나는 레이싱을 즐겨보세요. FPS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에서 좀비 모드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좀비 모드는 술래잡기 방식의 이색적인 게임 모드로, 게임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좀비 진영과 인간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 좀비는 인간을 찾아 좀비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표는? 좀비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좀비를 모두 소탕하는 것.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잔혹한 좀비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인데요. 좀비와 인간 진영의 싸움은 일정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극한의 공포를 체험하고 싶다면 완벽 장전하고 좀비 사냥에 나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금주의 현장 소식입니다. 2008년 상반기 기대작인 MMORPGs 게임 헉슬리가 오픈베타 서비스 일정에 맞춰서 오프라인 런칭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게릴라 이벤트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적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헉슬리의 대표적인 몬스터 벤코였습니다. 게임에서는 무시무시한 몬스터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벤코의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에 이어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FPS 게임에서 빠질 수 없는 사격에서부터 코어 캐릭터의 손을 이용한 점프 미션까지 게임을 즐기기에 앞서 남녀노소 누구나 헉슬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심하게 잠입해주시다가 허리에 파스 붙이고 다시 돌아온 스네이크. 6주간 몸을 꽁꽁 숨기려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주에는 액트2 완전 정복 들어가신다. 콜! 메탈 기어 솔리드 4가 전작과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짝을 이루어 가까이 붙어있는 적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인기 측에도 들키기 십상인데 이럴 땐 먼저 둘 중 한 명에게 겁을 준 다음 겁에 질려 꼼짝 못하고 있는 사이 옆에 있는 경비병을 먼저 공격한다. 그 다음에 사태 파악 못한 채 손 바짝 들고 있는 옆 작군까지 함께 처리해주면 깔끔하게 정리 완료! 보람천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서 조용하고 어두운 밤길도 잠시 다시 총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날이 밝았다. 고유가 시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야심차게 발전소를 향해 가는데 여기저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내 편은 없다. 아, 이 얼마나 외로운 혼자만의 썸이란 말인가. 동지 하나 없는 인생, 이럴 땐 잠시 쉬어가도 좋다. 아, 날 보호해줄 것은 이 돌덩이밖에 없구나. 잠시 쉬면서 체력도 보충하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엄청나게 쌓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 먹는 것도 아니요, 자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수다를 떠는 것도 아니다. 방법은 이 박스에 있다는 거. 박스를 뒤집어 쓰고 절대 안정. 스트레스 지수가 팍팍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 나 기분 좋아, 자스. 컨디션 회복한 스네이크. 다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보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폭탄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스네이크. 조심스레 발전소 중심부로 들어가려는 찰나. 하, 딱 걸렸다. 하, 모르겠다. 일단 뛰어. 전력 분석 시. 이럴 땐 박스가 활용도 100%.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잠시 숨어있자. 틈을 잘 살피며 마취총 가격. 계단 밑도 숨기 좋은 장소다.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는 스네이크.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며 빠져나가는지 잠시 볼까? 또 쌍으로 함께 다니는 적군들. 계단에 몸을 찰싹 붙이고 숨어있는 것이 상책이다. 숨도 잠깐 멈추고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거쳐 만난 자가 바로 옥토퍼스 문어 귀신 되시겠다. 괴상한 웃음소리부터 신경을 자극하는데 주변 사물에 몸을 숨기면서 도망치는 옥토퍼스. 뛰어봤자 벼룩이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솔리드 아이를 나이트 버전으로 사용하면 옥토퍼스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끊임없이 옥토퍼스를 향해서 마취총을 쏘는데 목물을 발사할 때는 한 발 물러서서 다시 기회를 살피자. 아무리 마취총을 쏘아대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옥토퍼스. 스태미너가 줄어드는 듯 안 줄어드는 듯 조금씩 없어지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스태미너 킬을 해야만 피규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짜증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자.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옥토퍼스.
V라인 얼굴에 S라인 몸매. 좋은데. 아니지. 보스는 보스일 뿐 오해하지 말자. 눈물을 머금고 안녕. 계속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잠입에 나선 스네이크. 여러 갈래로 갈린 길 중 그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그 길은 발자국이 알려준다. 적외선 모드를 사용하면 드러나는 발자국.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기자. 여기저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경비병들. 혼자 지키느라 심심도 하고 슬슬 잠도 올 시간. 이럴 때 장난 한번 걸어볼까? 나 여기 있다. 살짝쿵 얼굴 한번 보여주고 기척을 느끼고 쫓아오는 경비병. 그 사이에 우리의 필살기. 박스 쓰고 숨어있기. 키키키키키. 요건 몰랐지? 장난하는데 재미 들린 스네이크. 스네이크 개구쟁이. 통나무 틈을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 소리로 경비병들을 유인해 처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자. 워낙 방대한 루트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발자국을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가자. 숨 죽이면서 걸어다니느라 고생한 스네이크. 달리는 탱크에 몸을 맡긴 채. 오빠! 달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라도 해소하는 듯 질주하는데 살생 금지! 메탈 기어 솔리드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서 클리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쏘거나 적을 죽여서는 안 된다. 특히 기계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어가다가 무릎 까져도 모르고 숨 죽이다가 숨 넘어가도 모른다는 메탈 기어 솔리드 4 건조 오브 패트리아트. 다음 주에는 더 숨막히는 내용으로 찾아옵니다. 랜스는 14세기경 중세 기사들이 사용하던 창으로 길이는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뛰어넘으며 무게는 30kg 이상이다. 때문에 한 손으로 휘두르거나 던지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무기로 대부분 행사나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포스를 가진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혈기사 아들은 이를 솜방망이 다루듯 하는데 고전 게임의 명작,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 마계춘 시리즈 최고 걸작 대마계춘. 대마계춘은 마계춘 시리즈의 2탄으로 캡콤에서 1988년에 출시된 액션 게임이다. 끝없이 등장하는 적들과 기발하게 구성되어 있는 각종 장애물이 특징.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역대 제작된 게임 중 난이도 98%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이한 유일무이한 게임이라는 것. 하지만 원코인 클리어를 넘어 타이머트, 노미스 클리어까지 가능한 괴물같은 유저들이 속속 발견. 제작진 눈에 딱 포착된 이가 있으니 최고수 박태진은 인터넷 방송국 베스트 BJ로 시청자들에게 마음으로 불리며 대마계춘을 좀 한다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실력자. 안녕하세요. 대마계춘 최고수 BJ 마음의 박태진입니다. 그런데 태진씨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인터넷 방송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람이 좀 이제 열었기 때문에 한 77명 정도 와 계신데요. 원래 제 방송 시간이 2시입니다. 2시 이후에가 되면은 아마 300명 풀방 이상 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인터넷 방송은 2006년 대충 제가 전직 일을 좀 그만두고 디자인 쪽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인터넷 방송을 접하게 됐는데 다른 BJ들이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시작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고수 박태진! 과연 어떤 플레이로 까다로운 시청자들 입맛을 사로잡을지 진짜 궁금하다! 네, 오늘 플레이는 바로 대마계춘 타임어택 원코인 플레이인데요. 대략 한 시간을 지금 타임어택 시간을 예상을 해보면은 보통 16분에서 18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계춘을 16분에서 18분 안에 클리어하겠다는 우리의 초고수! 어디 달려보자! 대마계춘 원코인 클리어 타임어택! 그런데 태진씨, 자신은 있어?
아, 자신 있습니다. 그 며칠간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에 맡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박대진 초고수의 대마계촌 타임어택 출발! 캐릭터의 기본 무기는 창으로, 기본 무기와 아이템은 게임 중간 등장하는 보물상자를 부숴야 얻을 수 있다. 보물상자에는 흡혈귀나 무기, 갑옷이 존재하며 아이템은 한 번에 한 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센스는 기본! 아참참 태진씨,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아니 뭔데요? 됐어요. 아 정신없는데 지금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 네 안 돼. 뭔데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바로 숫자 6! 대마계촌에는 기본 몬스터와 특수 몬스터로 구분되는데, 기본 몬스터 6마리를 잡을 경우에 여섯 번째 몬스터는 항아리를 들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포인트와 무기가 나온다는 말씀? 아, 그 기본이지 그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이에요. 몇 천 명이 미쳐 팽배를 달리고 있는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예, 알았어. 알려주어도. 첫 번째 보스 만난 시간은 56초. 첫 번째 보스 머리에서 유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구석에 몰리지 않고 머리를 공격하는 것이 포인트. 대마계촌에서 말이 필요 없는 강초무기 단검을 사랑하나. 네, 단검은 말입니다. 일단은 초보 유저분들한테는 가장 필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검은 세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도 센스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흡사로 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분 11초를 지나고 거침없이 전진하는 우리의 초고수! 두 번째 보스 만난 시간은 2분 35초! 연타 공격으로 가뿐하게 클리어! 이거 껌이네! 세 번째 스테이지는 대마계촌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 빨리 전진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하! 타이밍 좋고 컨트롤 예술이고, 이거 오늘 기록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잡아야지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눈을 타격을 하면은 녀석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녀석을 한 바퀴 돌 동안 잡아내지 못하면은 녀석은 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적이 됐을 땐 또 요리조리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이는 것이 바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들과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관건. 고로 보이는 적들은 즉시 제거 대상. 네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는 거대한 곤충으로, 다섯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며 약점은 바로 이 다섯 개의 심장. 심장 하나당 여섯 발 정도 쏘게 되면 없앨 수 있고 빠른 연사와 공격이 관건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한 시간 6분 18초. 다섯 번째 스테이지의 몬스터들은 패턴 파악이 중요하며 빠르게 사다리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함정을 피해 사다리를 쭉 타고 올라가면 낯익은 얼굴들이 등장하는데, 아, 이 녀석들 진짜 귀차기구네, 그죠? 아우, 참 지루하게 생겼네. 이 보스의 약점은 어디? 일단은 베르자구의 그 몸통과 머리 쪽을 노려서 연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보스를 잡다가 어느 한계점이 되면은 날파리처럼 물때가 쫙 날아갑니다. 그때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갖고 칼질을 미친 듯이 해주시면은 녀석은 겁먹고 또 날아갑니다. 그때 핵심을 노려서 그 부분의 키포인트를 잡아주시면은 무난히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간 9분 7초 경과. 이제 드디어 최종 보스가 아니라 다시 첫 스테이지! 고생해서 왔던 일 한 번 더 오란다! 이거 환장하는 거지, 이거! 바쁘다. 뒤도 안 보고 냅다 달리는 우리의 초고수! 손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과연 목표 시간을 달성할 수 있을까? 대마계촌 팁 2!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해서 천사의 무기는 필수! 천사의 무기, 그렇습니다. 사이버킹이죠.
말 그대로 그 미칠 듯한 파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에 일단은 파워는 막강합니다. 말 그대로 사이트처럼 막강한데요. 흑금과 옷을 입어야지만 천사가 나와서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무기를 먹어야지만 최종 보스인 루시퍼를 만날 수 있다는 점. 천사의 무기를 얻어야 최종 보스 루시퍼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데, 황금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천사의 무기를 사용하면 엄청난 연사력과 속도가 증가하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자, 무기 힘 믿고 들이대! 더 들이대! 최종 보스 루시퍼를 만난 시간은 18분! 최종 보스 루시퍼의 약점은 바로 피호감 얼굴! 아우, 진짜 비호감이야! 박태진 초고수,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데. 어느덧 시간은 18분 30초를 넘기고, 박태진 초고수, 힘내삼! 보스전에서 두 번 실패, 세 번째 도전하는 우리의 초고수. 루시퍼도 목숨 진짜 즐기다! 깼다. 후, 깼어? 진짜 깼어? 와. 우와! 세상에, 와. 초고수 박태진, 대마계춘 원코인 타임어택. 총 플레이 시간 18분 54초. 시간 내 깼는데, 네. 뭐 어떠세요? 아, 뭐, 이거 억지로 껴맞힌 듯한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18초 내에, 18분 내에 깼긴 깼네요. 네, 다행입니다. 연습은 참 많이 했는데, 생각한 만큼 시간이 잘 나오진 못해갖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18분 내에 나오긴 나왔으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멋진 게임 플레이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초고수 박태진. 인기 비결이 뭔가 했더니 게임 더빙이라면서요. 그거 내 전공인데. 네, 일단 뭐 그냥 게임만으로는 또 재미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좀 들어가고 이야기나 더빙, 어떤 성대무사가 들어가면 더욱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DJ들은 주로 이야기 중심에 그냥 인사를 하는 정도, 그리고 게임의 팁을 알려주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좀 남들과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성대모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더빙도 하는 그런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3박자를 맞춰서 뭔가 풍성해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더빙 실력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네, 보여드려야죠. 그럼 어디 더빙 실력 한번 볼까? 나보다 잘하면 까짓거 저녁 한 끼 쏜다. 압둘라, 내 녀석이 감히! 야, 내 녀석이 겁도구나! 자, 간다, 요 녀석아! 자, 캐시템이다! 으이! 캐시템이라니! 저거 정말 무서운 거야! 뭐야, 바보! 야, 이 바보야! 저기서 정말 무서운 녀석과 변태스러운 녀석이 나온단 말이야! 팬들에게 즉석에서 캐릭터를 그려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비결이라는데. 아, 캐릭터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송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먼저 맨 처음 취지였는데요. 점점 그리다 보니까 팬들도 좋아하고 저도 좀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려왔는데 그림 수가 이제 1688명이 됐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작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참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게임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했는데, 일단 처음 제 방송을 보시던 분들도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도 팬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게임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부더지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꼭 다시 만나야 돼! 그래요! 꼭 다시 만나야 돼! 때론 친구 같고 형 같고 할아버지처럼 구수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초고수 마음의 박태진. 게임도 방송도 파이팅이에요! 와우!
원더걸스입니다. 네, 저희 원더걸스가요 이번에 캐롤 오브 파이터 게임 홍보 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액션. 생각보다 조금 장시간의 촬영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고요. 캐롤의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녹음한 걸 가지고 이제 안무로 보여드리는데 캐롤의 이 소대원들을 보시면 막 이렇게 뚝뚝 막 이렇게 동작들을 너무 귀엽게 하는데요. 저희가 그걸 따서 안무를 만들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분들도 약간 긴 시간이었지만 되게 즐겁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저희가 허리에 메고 찍었던 부분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안 했지만 허리가 아프다면 되게 힘들게 촬영했는데요.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재밌는 촬영이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저희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였어요. 캐롤의 대원들도 다섯 명이고 또 저희도 다섯 명이라서 왠지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가 게임을 몇 번 해봤어요. 쉽더라고요. 하지만 또 재밌고 스트레스도 정말 풀리고 애들이 필살기를 날릴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막 어머어머 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마이크를 딱 휘두르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도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캐롤 오브 파이터 소대원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